유튜브나 또는 이제 와우넷에서 저를 검색하시면 저를 또 만나볼 수 있고요. 최근에 한국경제TV에서 2시 50분에 월화수 방송을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밤에 저녁 9시에는 한국경제TV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방송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덕분에 면이 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고요. 저희의 이제 모토가 뭐냐면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이라고 하죠. 선점하는 힘. 항상 조금 더 빠른 재료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더 앞서 나가자.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선점하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이제 티온바이오나 그죠? 오늘 뭐 바이오 솔루션 그리고 거기 지트리비엔티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폭이 높았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제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와우밴드에도 또 올려놨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이슈를 선점한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거기에 신규 가입 매뉴얼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8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기 교육 일정이 있는데, 요거는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목요일 저녁 9시에 일단은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 및 스마트밴드에 대한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기존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실 건데요. 회원분들은 여기 3기 교육 일정 미리 맛보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꼭 참석하셔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기존 회원분들 먼저 저희가 여기 자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일반 회원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번호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키포인트를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12월 10일 오늘 시장 특징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보합권 움직임 현재 나타났었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보합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율이 1,191원, 나타내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미 금리 인하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환율이 좀더 변할 수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에 확대될 때마다 이런 환율이 상당 부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좀더 환율이 제가 판단할 때 1200원대에도 돌파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것도 지금 업황 자체가 수출주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 소비주들은 조금 지금은 가지고 가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업황이 변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피가 0.45% 그리고 코스닥이 0.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코스피가 0.45% 정도 올라서 상승했는 것은 결국 기관의 힘이었겠죠. 이런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장 중에 0.6% 가까이가 좀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일단은 오늘 뭐 미국장이 미국도 눈치 보기, 뭐 일정 확인, 고가에 대한 지지 확인,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게 여기 나스닥하고 다우 증시 차트였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에 대해서 2차 반등 가격이었죠. 이 가격에 대한 지금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밤에는 이 포인트를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8600포인트가 2차 지지 가격이거든요. 이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 체크해야 될 일정이, 일단 아람코 관련해 가지고 상장 일정이 있고, 그리고 10일하고 11일은 자, 이 FOMC 회의를 보시면 여기 옆에 이제 별표 쳐놨는 게 보이시죠? 이런 날들. 지금 FOMC 2019년대 미팅 계획인데 이때 금리를 이제 결정할 수 있죠. 이때. 근데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대신에 여기 별표 쳐져 있을 때는 뭘 하냐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고용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뉘앙스로 얘기를 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이번 주에 또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또 옵션 만기도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다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큰 시장입니다. 미국 증시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가자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시장은 지금 기관 장세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추정이 되고, 옵션 만기 12일이라 했어요. 12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뭔가에 대해서 지수를 콜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풋으로 크게 빼진다든지, 이런 변화 자체를 하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고. 자, 한번 오늘 시장도 보시면요. 오늘 장 중에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가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엔 결국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들. 자, 장 중에, 자, 요건 지수고요. 장 중에 우리가 1시까지는 매수 폭을 유지를 했었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기관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매를 하면서 지금 지수를 조금 바닥권역에서 들어주는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연기금하고 그리고 투신권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중소형주 관련해가지고 매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과정이에요. 저가 매수. 이런 포인트도 조금 기억을 하자.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24일,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 수찬성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방금 이제 뉴스가 나왔고, 뭐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현재 바닥을 찍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장품주들은 앞으로에 대한 업황적인 변화, 그런 과정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24일 날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결국에는 시진핑이 전 우리나라에 온다고 판단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엔 북한 눈치를 조금 봤다 봐야 됩니다. 북한 눈치를. 그죠? 예, 중국이 우리나라에 오기에는 북한에 대한 부담이 조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조금씩 다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지금은 우리가 이 코스맥스나 그 한국콜마, 그런 종목군들, 뭐, ODM, OEM으로 내는 종목군들보다는 브랜드 화장품 관련주들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우리가 여기 이제 24만 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만 8천 원까지 빠졌는데요. 자, 요런 자리 19만 4천 원, 19만 3,700원이었죠. 19만 3,700원. 자, 요 가격대까지 현재 한번 올라왔었고요. 19만 3,700원, 여기죠. 여기에서 지금 돌파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딱 터진 건 뭐예요?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쳐줬기 때문에 2차 기준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파가 된다면 추세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 뿐만이 아니라 코리아나 우리 이런 잡주들도 지금 바닥권역에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한국 화장품.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좀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 자리를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는 조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유화 관련주, 그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베디앙스 이런 것들도 함께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제약바이오 개별 일정 확인 필수. 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별표합니다. 별표합니다. 자, 우리가 그 2019년 1월 달에 사람이 보면 망각의 동물이 있거든요. 금방금방 까먹으시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 1월 달에 이슈가 됐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올해 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 기업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서 그때 파이프라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기업들 그리고 여기 참석을 발표했던 기업들 그때 강스템 바이오텍 이런 것들 상당히 올랐었죠. 한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지금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2019년 1월 달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2019년 1월 달까지 크게 12월 달에 주가가 자, 여기였죠. 12월 달, 12월 10일. 그죠? 오늘 12월 10일이잖아. 네? 거기 12월 10일 때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여기 뒤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16,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월 2일날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보이시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에 신고가 연초 강세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때 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슈가 이미 되면 사면 안 됩니다. 이슈가 되기 전에 사줘야 돼요. 그럼 지금 12월 달부터 또다시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기업들이 일단은 세 가지 기업 정도 지금 드러났는데요. 자, 그런 이슈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요게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미리 제가 그 작년 12월 달에 해서 여기 보여드렸던 내용들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그때 이슈가 한창 됐었거든요. 아이고. 자, 보세요. 자, 어때요? 이런 것도 지금 그때 상장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이슈로 인해서 1월달까지 한번 크게 올랐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월달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얘는 나타났긴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올해 지금 내년 1월달 참여한다.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기업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일단 G트립 ENT 이런 것들 지금 오늘도 상승을 한번 해버렸죠. 그죠? 그럼 이런 G트립 EN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족분들한테 미리 11월 29일 추천주예요. 11월 29일. 그죠?
10월 29일 추천입니다. 요게 이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리 한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GTBNT 이미 달성이 됐죠. 이미 6%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티온바이오 이것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죠. 또 바이오솔루션. 바이오솔루션은 어제 했어요. 이건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슈를 말만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고 정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재료에 대해서 선점을 해야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어제 보십시오. 보세요. 어제 제목이 젠백스 현대학부 주목해야 할 바이오 일정은 해가지고 여기 이 주목해야 할 바이오 일정 제가 뭐라 했어요?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반등 나왔고 앞으로도 좀 더 반등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참여할 것이다 라고 또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좀 더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자료가 네. 그래서 개별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자. 우리가 알츠하이머 관련 일정으로 젠백스가 올랐잖아요. 그죠? 젠백스. 젠백스가 임상시험 학회 관련해서 여기까지 뽑아냈어요. 여기까지. 젠백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더 선점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슈를 꼭 미리 선점하자. 젠백스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날이었고 10월 18일 날 여기에 임상시험학회 12월 4일에서 7일 딱 요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요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젠백스 12월 15일이 뭔지 여기죠.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항상 제 급등한 종목 안 한다 했죠. 급등하기 전에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자, 요런 것들을 미리 재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요 내용이 중요한데요. 오늘 사실 내용 중에는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별표에서 얘기합니다.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동차 환율 효과 힘 받을까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아차나 현대차가 이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사실. 자, 우리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뭐 10원 바뀔 때마다 지금 영업이익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보십시오. 이 한국경제 뉴스인데요.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 보세요. 2019년 5월 뉴스입니다. 여기에서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예요? 원화 약세 자동차 긍정적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제목이 뭔지 보세요. 수출주의 긍정적 10원당 영업이익 5%가 바뀐다. 10원당. 그 밑에 또 뉴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십시오. 왜 이리 안 나온 거야? 요걸로 보세요. 보세요. 환율 10원 하락, 자동차 매출 4,200억 감소.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이. 그 부분 자체 환율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1분기 환율이 얼마였냐면 자 1월달, 2월달, 3월달 평균 환율이 1,120원대입니다. 2월달 환율이 4월달, 5월달, 6월달 평균 환율이 1,160원대 정도 되겠죠. 7월달, 8월달, 9월달 평균 환율이 1,190원이죠. 그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평균 환율은 얼마예요 지금? 이것도 한 1,180원, 1,170원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이 꾸준히 고환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환율이 상당히 올랐어요. 작년에 지금 2018년도 보면 환율이 얼마예요? 지금 1,060원, 1,070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120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지금 환율이 얼마 올랐어요? 한 60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원당 영업이익이 5% 바뀐다며. 그러면 60%, 60원이 올랐으면 얼마가 됩니까? 최소 30% 이상 영업이익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금 자동차 종목군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지금 바닥권역을 지금 다진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바닥권역을 다지고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마찬가지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꼬꾸라지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매출 자체도 같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마진만, 바로 영업이익만 늘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주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더 대응을 해 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꼭 체크를 하십시오. 지금 환율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수주 들고 있으면 헛방입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종목분들 사시면 안 돼요. 음식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옥수수 대두 가격 지금 수입 단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요 네 가지 좀 기억을 합니다. 효성 ITX, 이런 것도 이제 최저임금 관련주죠. 자동화 기기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건데,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또다시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갈 거예요. 요것도 시세가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했고,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레이. 자, 치과용 재료 업체입니다. 레이. 자, 요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트론. 자, 파트론도 눈여겨봐야 되죠. 아, 지금 MCNEX는 너무 올라서 이거 사기는 조금 힘들고요. 차라리 파트론도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 아, 그렇게 보고요. G3BNT. 요거는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바이오 솔루션, 티온바이오, 지금 G3BNT 이 세 가지 종목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기 교육 일정이 곧 잡히는데요. 일단은 기존 회원분들 대상으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제가 먼저 맛보기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무료 회원분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 연말에 조금은 다른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뭔가 좀 더 체계적인 부분으로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많이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많은 이런 혜택들 준비했으니까 그런 혜택들도 또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앞서 뭐 주가 반등 계산기나 아니면 적정 주가 계산기도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고점 화살표 시그널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뜨는 시그널 수식을 같이 설정을 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었던 분들은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